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베테랑 형사 성지. 이런 친구 본 적 있어요? 19은 옥상은? 불철주야 범인검거에 힘쓰는 그는 경찰서 최고의 스타죠. 그 신문에 정지 살면 뭐하러 그냥 싹 피워버리고 그냥 광문하실지. 그리고 기사거리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재진. 이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픈 사람들입니다. 뭐 더 확실한 거 없나? 이 나라가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거 뭐 없냐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은 비밀리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정영석 강성진입니다. 제가 강영선님 선택한 이유, 뜨거운 애국심 때문인 거 아시죠? 양지든 음지든 그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 아니겠어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게 자백을 받으라는 윗선의 지시. 결국 가혹수사와 함께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지금껏 지켜온 신념마저 접게 됩니다. 돌아갈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악의 연대기에서 승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형사 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선보인 손현주가. 19은 옥상은? 이번엔 1980년대 격동의 시기를 살아야 했던 생계형 형사 역을 맡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하는데요. 제가 강영선님 선택한 이유 아시죠? 그런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수렁에 빠진 모습까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정혁 씨는 물불을 안 가리고 몸살이 치지 않아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눈빛이 달라지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규남입니다. 선 굵은 연기로 사랑을 받아온 장혁이 출세의 목마른 안기부 실장 규남 역을 맡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혹하고 악한 인물을 그려냅니다. 한편 성진을 둘러싼 음모를 알게 된 재진은 그에게 진실을 알리지만 그 남산에서 직접 관여한 일이다. 공작이라고. 나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제발 방해하지 말라고. 가족을 보살펴 했던 성진은 이제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체 뭔데? 보통 사람.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범하게는 살 줄 알았던 보통 사람.